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가 살리기 특집 뉴스인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든든하게 한 끼를 먹은 것 같죠. 마트에서 시장에서 간단하게 식재료를 사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키우고 수확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양파나 마늘처럼 농산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 농가는 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인은 농가 살리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풍년의 역설이죠. 양파가 산지 폐기되는 수준인데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 연결해 봅니다. 박종호 기자, 양파 농가들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무안의 한 양파밭입니다. 이 양파밭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확은 다 끝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곳을 보시면은 이렇게 양파들이 아직 막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이 양파를 하나 직접 봐보면 제가 지금 만져봐도 이렇게 단단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양파들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 이유는 올해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생산비도 나오지 않아서 버려지는 양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양파 농가들을 직접 만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양파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좀 어떨까요? 현재 우리 양파 농가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가락도 시장에서 약 4, 5천 원이 안 나옵니다. 그럼 생산비가 나오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200평당 147만 원 들어가는데 현재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자재료도 생산비도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농가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좀 답답하고요. 약 2년째 지금 폐기를 처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안 그 양파 농가가 약 4,300개 농가들입니다. 예, 근데 현재 농가가 약 1,200평, 1,500평 농가가 약 3분의 1인데요. 그것만 먹고 바로 먹고 사는데 2년째 정부 폐기를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것이죠. 내년도 이런 보장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약 2년째 폐기를 하고 4차례 폐기를 한 거예요. 그럼 폐기 과정도 잘못되어 있고, 현재 우리 농가들은 3월 달에 폐기를 하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인건비, 그 다음 논약, 비료, 그 과정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에서는 3월 달에 폐기를 하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양이 혹시 많이 나올, 적게 나올까 봐 그런 상기 폐기를 안고 그대로 놔뒀다 이런 농가 어려운 심정이 되었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년 연속 양파 생산 조절에 실패하면서 이렇게 현재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군 해제면에서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양파 농가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마늘 농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은 비슷합니다. 수확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마늘 가격이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농민들뿐만 아니라 중간 상인들까지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마늘 도매상들도 상황이 안 좋다고요? 네, 지금 제 뒤로는 이렇게 마늘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저는 지금 충남 서산의 한 마늘 도매업체에 나와 있습니다. 농민들이 갓 수확한 마늘을 이곳에 가져오면 소비자들에게 파는 일종의 위탁 판매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상황은 어떤지 이곳 관계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올해 마늘 물량이 작년보다 확실히 많이 늘었나요? 어떤가요? 네, 작년보다 약한20% 늘었습니다. 네, 금년 생산량이 야채값이 없는 바람에 이 마늘 재배 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약 생산이 작년 대비 한20%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곳 저장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곳에도 마늘이 지금 훨씬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 건가요? 지난해에 비교하면요? 작년보다 약한20%더 쌓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마늘 가격입니다. 예.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는 키로당 한 여기서 판매한 것이 약한 2,800원에서 왔다 갔다 그 정도에 팔았는데 금년 대비는 1,100원에서 1,300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수수료 장사인데 예를 들어 작년 대비 한 접에 예를 들어서 15,000원을 받았다면은 금년은 뭐한 접에 만원 정도 하니까 그 차액이 적자.
네, 이렇게 마늘 가격이 절반 수준을 밑돌면서 지난해에 예. 비교해서 예. 좀 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가들 이곳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농민들이 금년에는 워낙 시세가 싸기 때문에 자기 생산비에 저 생산 원가에 예를 들어 2천만 원 갖고 농사졌다면 지금 다 팔아가지고 한 천만 원 밖에 책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천만 원이 손해나는 정도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주 시름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살해야 된다는 그 모든 아주 아주 참 어려운 단계. 우리가 팔아주고도 참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육종마늘로도 잘 알려진 서산은 충남 전체 마늘 생산량의 30%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마늘 주산지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가격 폭락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충남도는 정부의 수매 물량을 5만 톤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하고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등 마늘 농가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에서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렇게 농가들이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은 외면하지 않죠. 정부나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이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소중히 키워낸 국산 양파를 알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양파 생산지인 전남 지역의 양파와 양파 가공품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달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양재 H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국산 양파와 마늘 가격이 폭락하면서 정말 지역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 서울에서는 지역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양파와 마늘 구매를 좀 촉진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는 이 양파를 대량으로 좀 구매할 바이어를 상대해서 좀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 자세 내용은 좀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신안에서 오셨는데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촌의 그 농산물은 생산 원가에도 그리고 못 미친 소득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글쎄 농사를 지신 분들이 아마 더 이상은 농사를 포기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오지감은 이런 데 나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말도 못하게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의 어려움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양파 소비를 촉진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모든 농산물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를 때는 소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사 드십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또 폭락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외면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럴 때 저 지역의 조합장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튼 대본 국민적인 차원에서 우리 마늘 양파 소비를 좀 촉진을 해주시고 지금 죽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좀 안아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갖고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마늘 양파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합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이 많이 울리신 소비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행사는 21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좀 품질 좋은 국산 양파에 대한 정보도 얻고 또 지역 농민에게 많은 힘도 주실 수 있도록 주말 중에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재 AT센터에서 헬로TV 뉴스 심다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합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건강에 좋은 마늘이 한창 출하되고 있고 경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잘 키운 농작물들이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농민들에게 힘이 되겠죠. 경남 합천 산지 공판장에 김수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김수정 기자, 경매장에 활기가 넘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한창 마늘 경매가 진행 중인 경남 합천의 한 공판장에 나와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지난 5월 중순부터 2월까지 마늘 수확을 시작을 했고 이후 건조장에서 건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시기에 출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농민들이 수확한 마늘이 입고되면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이 공판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합천 농산물 공판장은 지난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합천 지역 농민들은 그동안 1시간 거리에 있는 대구와 창녕에 가서 농산물 경매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관내에 경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덜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군에서 농가의 경매 수수료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마늘뿐 아니라 양파 등 경남 합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의 경매가 이곳 공판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 공판장 관계자 인터뷰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줘서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공판장에 출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한 시간 이상 저희들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편리함을 전달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물량이 자체적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고 중도 매인들과 거래 교섭을 하는데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합천은 경남에서도 남해 창녕과 함께 마늘 최대 주산지로 꼽힙니다. 그만큼 생산량도 많고 품질도 굉장히 좋은데요. 요즘 가격 하락에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경매장의 활기 넘치는 모습처럼 농가 소득도 크게 뛰어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합천 산지 공판장에서 흘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산지에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고 또 우리 농산물 많이 먹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일명 로컬푸드 운동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지금 직매장에 나가 있죠?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연천군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농산물들이 판매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이곳에 어떤 농산물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호박과 깻잎, 그리고 이렇게 고추, 빨간 고추, 파란 고추 다 있고요. 네, 여기 보면 가지, 그리고 양배추까지 사실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연천군에서 재배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연천군에서 재배가 됐을까 궁금해하시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블루베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네, 원산지 연천군이라고 진한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생산자와 생산자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는 연천군 미산면에서 재배가 된 거고요. 자, 채소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오이가 있습니다. 오이는 어떤 분이 생산하셨을까요? 네, 원산지 연천군이라고 적혀 있고 연천군 정고급의 지미자님께서 이 오이를 재배를 하셨네요. 예, 이렇게 원산지와 생산자가 적혀 있으면서 믿을 수 있는 로컬 푸드가 이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줄이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때문에 환경적인데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로컬 푸드 함께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연천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이 로컬푸드가 사실 농부들에게는 소확행,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키운 작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농부들 본인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죠. 이 때문에 로컬푸드 거래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곳 더 연결해 볼까요? 취재기자가 새벽에 직접 딴 호박도 직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데요. 네, 전병주 기자, 지역 농가에서 딴 만큼 더 싱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영주시 안정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컬푸드 많이 들어보셨죠? 로컬푸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모두 소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보시는 것처럼 물건들이 굉장히 싱싱합니다. 제가 오늘 실제로 새벽에 수확을 한 농산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호박. 이 호박을 오늘 새벽에 제가 직접 수확을 했는데요. 이 수확을 해온 이 호박을 가져와서 포장도 직접 하고 라벨도 직접 붙였습니다. 보시면 호박이라는 농산품명과 함께 수확한 사람의 이름까지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믿음이 가고 싱싱한 것 같습니다. 자,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를 하려면 누구나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농민들이 네. 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실시하는 신규 농가 교육을 받아야 이수해야만 출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가격이 좀 궁금한데 네. 어느 정도 가격에 좀 형성이 됩니까? 소비자 가격과 농산물 공판장 가격 중간 가격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 마트보다도 저렴할 수 있겠네요. 네, 저렴하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농산물들이 만약에 판매가 안 되면 네. 어떤 식으로 좀 처리가 됩니까? 지금 유통 일일 유통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모두 회수해서 농가들이 직접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모든 농가들이 농산품마다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가고 신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역 농산품 많이 이용을 하셔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시 안정농협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헬로티비 뉴스 전명규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많이 먹는 운동이 활발할수록 농가에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지역의 특산물들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토부리를 외치고 또 국내산을 찾는 이유일 텐데요. 대관령의 추운 겨울을 이겨낸 황태가 그중 하나입니다. 값싼 중국산 황태의 공세 속에서 황태 명품화에 나서고 있는 강원도로 나가보겠습니다. 김선아 기자, 강원도 평창에 나가 있죠? 네,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게 바로 겨울 동안 이 매서운 찬바람 속에서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만든 황태입니다. 평창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황태를 생산한 곳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교차가 크고 또 바람이 잘 불면서 또 햇볕도 잘 드는 이 기후 때문에 이 황태가 대관령의 특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대관령에서 덕장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황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대관령 황태의 우수한 점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대관령 황태의 우수한 점 많지요. 우선은 방부제 처리를 안 하고 천연 자연에서 4개월 동안 얼었다 녹았다 한다는 점과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체험 현장을 직접 봄에 이제 겨울에 이렇게 겨울부터 봄까지 이렇게 활용 확인할 수 있는 예, 이렇게 120일 예, 프로젝트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대표님이 정말 소비자들에게 좋은 황태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요즘은 좀 값싼 중국산들 들어오면서 어려우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쟁력 어떻게 확보하고 계실까요? 경쟁력은 저희는 방부제 처리를 전혀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자연에서 건조한다는 거 직접 예,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매장을 좀 살펴볼까요? 이 매장에는 이 황태뿐만 아니라 이 황태를 활용한 가공식품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이 물에 넣어서 우려 먹을 수 있는 이 황태 티백차가 있습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요. 또 뒤를 보시면은 국물 요리나 찌개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황태 맛 양념 가루도 있습니다. 평창은 2015년부터 속초, 고성 등과 함께 이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덕장 지원이나 홍보 그리고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대관령면에 오시면 이 매장에서 황태나 또 황태 가공식품들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주변에 황태 요리 음식점들도 볼 수 있으니까요. 평창에 오셔서 황태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까지 사전 현장 기술단을 운영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각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기술단은 폭우나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와 벼, 주요 밭작물을 비롯해 농업시설물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중부지방 일부 지역은 폭염이지만 오늘과 내일 남부지방은 태풍 다나스의 상륙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우리 농가들 특히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농가 살리기 특집 뉴스인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